저는 말씀하신 대로 웨스트우드에 있는 어노인팅 철치 기름 부으심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장성용 목사라고 하고요. 저희는 2017년 3월 달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두 부모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개척해서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컸기 때문에 정말 피하고 싶었던 것이 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죄송합니다만 편하게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기도를 하는 도중에 이 어노인팅이라는 단어,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신 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네가 가서 그런 것들을 좀 품어주지 않겠니라는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주셔서 그 응답을 받고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길로 인도를 하셨고, 개척을 하게 되었고, 개척을 하면서부터도 순탄치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왔는데, 뭐 여기 훨씬 저보다도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난 2년 동안 아마 저희 교회가 겪었던 일들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겪게 될 일들을 짧은 시간에 겪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2017년 3월에 개척을 하게 됐고요. 10명 정도의 청년과 5분 정도의 어른분들과 함께 정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지만 그건 한 주였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15명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약간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그냥 막 갖다 부어주실 줄로 저 혼자 믿고 나아갔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고, 현실이라는 어려움 앞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예배 장소를 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뉴저지는 아시는 것처럼 교회 허가를 받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와중에 평소에 좀 교제를 가지고 있었던 포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리스펜트 목사님이 한번 만나자고 하셔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둘이 스페이스를 쉐어해서 반반하면 부담이 적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리고 또 그냥 열심히 기도만 했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자꾸 연락을 해가셔가지고 그분을 꼭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프랭클린 에스피날이라는 스페니시 분 목사님이신데, 결국 몇 번의 미팅을 통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봅시다 기도하고 같이 건물을 렌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두 목사님이 원래 저를 알게 되신 게 저희가 있던 장소에서 이제 지금 새 성전을 옮기면서 그 장소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만나게 된 건데, 그 장소를 가면서도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상가 건물을 교회로 가봤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금액도 5만 불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 들었습니다.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도 사실 제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도 많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게 어느 날 꿈에 교회 건물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었고, 저희가 그때 개척한 지 9개월 된 차였기 때문에 건물을 구입할 타이밍도 아니고 성도들이 많이 늘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닌 정말 젊은 사람들이 폐기로 뭉쳐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물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저런 교회를 나한테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며칠 동안 이어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보여주시고 건물의 가격을 놓고 제가 흥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건물의 금액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자야 본전이니까 부동산에 전화나 한번 해보자 해서 전화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수중에 돈은 없었죠. 4만 불이 저희 통장의 총잔고였어요. 그런데 정말 용감하게, 무식함을 용감 안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한번 전화나 해보자 해서 전화를 했더니 부동산 사람이 웃는 거예요. 그 가격에는 오퍼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일이 없고 지금 이미 그거보다 높은 오퍼가 두 개가 들어와 있고 두 분 다 컨트랙터고 캐시 오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교회를 푸시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의 100% 사게 될 거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말을 듣고 끊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도 또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 돼도 좋으니까 한 번만 전달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금액을 오퍼를 넣었어요. 그리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없어서 저희는 안 됐구나 하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갑자기 그쪽 교회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고 만나보니까 또 같은 노예 목사님의 교회였고 목사님이 또 젊은 목사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일이라는 그 확신이 보이시니까 우리 교회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목사님네 교회에 건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해주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처럼 저희 교회가 그 건물을 인수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 통장에는 4만 불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빌리러 다니기를 시작하는데 태어나서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했던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누가 보면 아마 사기치는 사람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거치면서 저희 집도 내놓게 되고 가지고 있었던 차도 처분하게 되고 악기들 뭐 모든 것들 개인적인 것들도 다 처분하면서 정말 정말 헌신을 하게 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거치는데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해 주셨다는 거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빌려서 건물을 구입을 잘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건물을 들어갔는데 너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막 천장에 물이 새고 벽에 물이 새고 막 문이 안 닫히고 안 열리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와중에 그래도 필요하니까 고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고장난 것만 수리하려고 손을 댔는데 건물이 알고 보니까 한 100년 정도 된 건물이어서 손을 하나를 대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인 레노베이션 공사를 거의 50만 불 정도를 들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솔직한 심정은요. 어차피 100만 불 넘는 빚이 있는데 50만 불 더 있다고 뭐 어차피 내가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그냥 뭐 해보자 약간 이런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제일 많이 했던 건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보내시느냐.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가 지쳤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다시피 전혀 예상치 못한 분들을 통해서 손길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그 대표적인 가장 큰 예가 어떤 예냐면 저희랑 전혀 알지 못하는 은퇴하신 캐나다에 계신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희 교회 전화. 그래서 그때 한참 봉사하고 있을 때에서 제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불친절하게 죄송하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또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여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저희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 교회 이름은 어노인팅 철치라고. 그래서 뭐 페덱스로 보낼 테니까 잘 받으세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전화가 생각이 나서 교회에 가보니까 진짜 페덱스 봉투가 와 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무려 15만 불이라는 액수의 체크가 거기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고 솔직히 이 사모님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실수로 공 하나 던지시면 목사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느낌이 들었다니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드리게 되었는데 맞다는 거예요. 본인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당신네 교회에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태어나서 많이 울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가 중도금을 내야 될 때였는데 중도금이 15만 불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저희 주머니에는 없고 더 이상 빌릴 데도 없고 팔 것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많이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그 이후로도 잔금을 치룰 때, 공사 비용을 낼 때,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저희 교회를 도와주셔서 아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아멘. 간증이라는 것을 아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부끄럽게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세금 문제에 걸리면서 지난 2년 동안에 프로퍼티 택스를 내라는 그 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7만 불 정도가 되는데 당연히 지금 저희는 이미 100만 불이 넘는 빚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갚을 능력도 없고 교회를 진짜 팔아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울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9월 첫째 주까지 저희가 2018년도 세금을 내지 못하면 택스 세일이라는 거에 들어가게 되는데 택스 세일이 뭐냐면 저희가 체납하지 못한 액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그 택스 못 낸 만큼을 대신 지불하고 저희들에게 이자를 받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걸 지불하지 못하면 저희 교회 건물을 경매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8월 마지막 주, 9월 첫째 주에는 정말 진짜 막 네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정말 마음도 지치고 정말 하나님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또 하얀색 봉투가 교회 문 밑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되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이번에는 뱅크책이더라고. 이름도 안 써있어서 아직까지도 누가 헌금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액수가 딱 2018년도 걸 커버하고 한 200불 정도 남는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교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모금 운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기도 부탁하고 그때 아마 제가 이제 동문회방에 저희 교회의 세금 문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 뭐 15명, 20명 정도의 개척교회가 모금을 한들 얼마나 모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정말 많이 모자란 액수였어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매주 타운에 들어가서 이번 주에 이거밖에 없다. 이만큼 일단 받아라. 그러면서 타운 사람들하고 매주 얘기했습니다. 우리 진짜 통장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잔고 다 보여줄 수 있다. 우리 지금 교회 팔아야 된다. 이러면서 매주 갔다 왔는데 어느 날 그 2018년도 체크를 다 한 방에 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간증을 하게 되죠. 타운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됐고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 상황을 겪는 저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덕분에 저희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게 되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타운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타운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모든 것들이 제가 제 머리로 생각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멋진 하나님의 계획도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배우는 시간이 지난 2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저희가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을지를 놓고 지금 저희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혹시 뉴저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14일 저녁 토요일 저녁 7시 저희 웨스트우드에 위치한 어노인팅 교회에서 재즈 콘서트를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마을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축하하는 자리인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같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그 타운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참석 못하셔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멘. 네.